명함 이제 명함을 만들 이유가 충분히 있다. 그죠?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. 네. 그리고 학급 기쁨. 저는 그 학급비를 10만 원 나오는 학급비를 먹는 데 쓰지다. 그냥 그거를 1년 동안 총무 1인 2역 총무팀장에게 10만 원을 어떻게 주냐면 그거 영수증 처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그게. 그래서 제가 항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제가 10만 원을 미리 다 써. 행정실도 10만 원 짜지고 그냥 쓰면 머리 아프거든요.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쓰고 대신 그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줘요. 통장에 넣고 관리해요. 그리고 회장부회장하고 협의해서 학급에 필요한 뭐든지 사다 써라. 그리고 여기 뭐 저는 이 처음 취지가 교무실에 와서 애들이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이 거지냐? A4용지 한 장을 그 구걸하게? 그것도 꼭 빌려달래. 갚을 것도 아니고. 처음으로 너무 사드렸어요. 네, 그래서 애플용 장검 6천 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. 뭐 스테이플러 뭐 등등등 심지어는 안경수 치는 여학생을 위해서 그 뭐지? 네. 식염수 그리고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쩔어요. 그러니 그러면 뭐 뿌리는 방향제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다 사다 썼어요. 애들이 너희들 돈이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교실을 편안하게 저는 목표 자체가 집보다 편안한 교실입니다. 너희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 다 있다. 10만원 가면 어떻게 써도 나중에 남아요. 거의. 체육대회 때 애들 체육대회 때 학급 대표로 나가잖아요. 그럼 그 돈 써야 돼. 학급비입니다. 그렇게는 늘 페트병으로 게임당 두 병씩 그런 걸 학급비로 책정해서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 한 방에 먹어 치우면 학급비가 더 남는 게 없어요. 또 별로 의미도 없어요. 그런 정보들이 명함 속에 있는 돌봄치 교실 카페에 있습니다. 여기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가난한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학급비로 생리대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해했습니다.